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많이 계십니다. 꽉 찼어요.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모시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보이는 제 앞에 계시는 분은요, 이 시간 담당하고 계시는 니콜라 감독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기가 많기를. 아, 니콜라 감독님 때문에 화면이 꽉 찼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좀 편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엔하우스 TV 두분 모십니다. 에나님, 앤디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유튜브로만 뵀던 분들 이렇게 보니까 네. 약간 쿵쾅거리고. 네. 네, 실물들이 훨씬 더 남편분도 그렇고, 네, 네 애나님도 그렇고 실물이 네. 더 낫다는 거는 실물이 좀 더 낫다. 그러면 네. 화면 발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 빨이 잘 안 맞나 봐요. 아니 근데 저도 애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했었죠. 맞아요. 예, 화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첫 인상이 그랬는데 여러 번 저희 시간에 두 분을 모셔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독님 오늘 연말을 맞아서 이분들을 또 다시 모신 이유. 가 뭘까요? 이제 간증하러 왔습니다. 아, 간증이요? 네. 간증? 크레딧 카드 혹시 만드셨어요? 여러 개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어요. 아, 앤디 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엔하우스 TV에서 준비하신 연말맞이 크레딧 카드는 꿀 정보가 되겠죠? 이분들 채널을 제가 그 볼 수 있어서 봤는데 일단은 여행 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잘 다녀오셨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놀랍죠. 전문가시더라고요. 포인트에. 네. 네. 자 그러면 연말 그 꿀 정보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간증으로 가면 그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뽑은 주제가 미국에서 한국 무료로 그 비행기 탈 수 있는. 그것도 이코노미를 탈 수 있는 법을 미국에서 알려드릴게요. 한국 가는 게 무료로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왕복으로 해서 그것도 왕복으로?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 그래서 좀 짧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 네. LAX 기준, 그러니까 네. LA부터 인천 그게 왕복 기준이고요. 네. 참고로 포인트는 출발지랑 날짜에 따라서 바뀌긴 해요. 네. 왜냐면 여기가 LA니까 LA 기준으로 제가 뽑았는데 네. 뭐 뉴욕 기준이면 좀 더 비싸고요. 네. 좀 다르다는 거. 포인트가 좀 더 필요하다는 예,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요거를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네. 보통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한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렇죠. 네. 비싸요. 네. 지금 많이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에어 프리미어라고 네. 예, 그게 한 1,000불 정도 찾아보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항공사 것도 탈 수 있나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렇죠. 탈 수 있어야 제가 여기서 나온 거죠. 타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활용법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 하려면은 뭐 엄청나게 돈을 써야 그 포인트를 얻는 거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 보통 아시아나를 또 많이들 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를 어떻게 하면은 무료로 탈 수 있나? 네. 참고로 이건 이코노미 기준입니다. 네네. 뭐 1등석이나 뭐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아, 네. 저희는 뭐 의자만 있으면 돼요. 네. 공짜로 간다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최근 영상에서 잘 일본 항공기 타고서는 1등석 뭐 3만 불짜리? 아, 그렇죠. 그걸 타고 오신 걸 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1등석이나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되긴 합니다. 하는데 네. 오래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일 이거 모으기 시작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아~ 2014년서부터 모으기 네, 시작한 네. 거니까. 그러면 10년 걸려서 그 자리 하나 받았다는 얘기예요? 10년이 걸려서 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이 모든 것들을. 네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한 거고 정확히는 앤디님이 투자를 한 거고 네. 이제 지금 이제 크레딧 카드를 조금 이제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이제 이코노미 항공편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제를 이번에는 이코노미로 네. 갖고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코노미도 땡큐예요. 네. 네. 비즈니스랑 뭐 1등석으로 탈 수 있는데 네. 이제 오해하실까봐 뭐 크레딧 카드 만들면 바로 내일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아하. 이메일을 많이 주세요. 저 비즈니스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번 여름에 타야 되는데 네. 이번 여름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네. 탈 수는 있는데 네. 그만큼 좀 촉박해서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이게 장기전이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스타얼라이언스라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일 대표적인 게 유나이티드 미국에. 네. 유나이티드는 또 체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이스에서 유나이티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줘요. 그러면은 보통 이 유나이티드를 통해서 아시아나를 표를 끊으려면 10만 정도 필요하거든요. 10만에서 11만? 네. 그래서 카드 하나로는 못 끊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 포인트를 모으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체이스의 유나이티드가 이제 프로모션 할 때 7만 5천을 주거든요. 네. 그럼 7만 5천 주고 이제 스펜딩을 쓰면은 아마 8만까지는 모을 수 있어요. 네.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체이스 사파이어 같은 이제 체이스에서도 나오는 카드를 네. 예. 발행을 하면은 6만 정도 주거든요. 네. 네. 그러면 14만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이코노미 왕복이 나옵니다. 아, 한 사람 자리가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카드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얘기는요. 네, 네. 두 분이 가시려면 하나 더 만들어서 네. 세 개 정도 만들면 이제 두 분이 3,000불에 해당하는 아시아나를 왕복으로 끊을 수 있는 거죠. 카드 세 개에 3,000불이 나오는 거. 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카드가 여러 장이 생기잖아요. 지금 앤디님 같은 경우에는 몇 장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또 그거를 언젠가는 클로즈 시켜야 되는데 클로즈 시킬 때 뭐 돌아오는 나쁜 혜택이라든지 뭐 크레딧이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고요. 네. 제가 기초밖에 모릅니다. 네. 아, 예. 그 보통 크레딧 카드를 닫으면 네. 크레딧 카드의 이제 크레딧을 측정하는 것 중에 히스토리가 남거든요. 네. 그 중에 히스토리가 이제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데 네. 닫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가겠죠. 네. 근데 뭐 한두 달 있으면 다시 회복은 됩니다. 아, 금방 너무, 올라오는군요. 예,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카드를 만들고 또 취소하고 이걸 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진짜 히스토리가 너무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 그래서 하나 만들고 오래 가져가야 할 크레딧 카드와 뭐 금방 닫아야 될 크레딧 카드를 좀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관리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네, 네 여러 장 있다 보면 카드가 네. 너무 많아지면은 관리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있으면 라이브를 이제 7시에 하거든요. 오늘 네. 라이브가 있죠. 예. 네, 앤하우스 TV 첫 번째 네.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라이브예요, 오늘이? 그러면 그날 오늘 저녁에 하시는 라이브 내용 중에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거보다 더 기초적인 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첫 회니까. 예. 네. 네, 첫 회고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정말 이제 기초적인 분들 저희가 이메일을 받아보면은 네.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는 하는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한 해 가지고 기초부터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오늘 진행하는 라이브에서는 정말 크레딧 카드가 무엇인지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좋아요. 할 계획이에요. 네.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까지 크레딧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는데 네. 김영준 씨는 앞서가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앞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라서 질문 네. 수준이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네.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 그 101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7시에 앤하우스 TV 라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면은 댓글로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또 라방의 재미니까 네.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맞게 또 답변을 드릴 겁니다. 초급을 알려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좀 중급 이런 거를 물어봐도 되나요? 예, 물어봐도 되는데 네. 답변은 다 드릴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시려면은 네. 좀 이제 초급부터 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계획한 게 최대한 이제 매달 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제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항공권도 공짜로 이제 타고 이제 호텔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네.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라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딧 카드 네. 선생님이 이렇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 크레딧 카드를 다 알고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계속 그
사이트만 보는 겁니다. 그 마일 모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네. 사이트가 제일 유명해요. 한인 네.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네. 매일 보면서 그것만 계속 보면서 카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카드 만드는 거가 조금 두려웠었거든요 그때는. 그렇죠. 왜냐면 신용카드 만들면 빚을 진 거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안 쓰다가 처음 이제 크레딧 카드 연 게 바로 이 유나이티드 네. 열었습니다. 네. 열고 뉴욕에서 한국을 왕복을 공짜로 7만 5천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하고 나니까 이제 아 진짜 공짜로 탈 수 있는구나 아. 라는 걸 몸소 체험하면서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네.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와우. 그러면 좀 전에 그 아시아나 항공권을 끊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포인트들 두 가지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유나이티드 뭐 7만 5천 웰컴 보너스를 받는 거는 지금 현재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지금은 프로모션이 없고요. 해봤자 아마 6만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7만 5천 나올 때쯤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기다리시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슬슬 찾아보시고 내가 관심을 둔다고 했을 때 이코노미 항공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보통 2년을 잡아요. 2년. 아. 예, 그래서 1년 동안 마일을 모으고 네. 그다음에 그 1년이 지나서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1년 후 비행기 표를.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1,500불을 세이브한다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니까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1년 동안 모으면서 네. 뭐 아시아나만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타려고. 그럼 호텔 카드도 모으고 또 이런 카드 모으다 보면 1년 동안 이제 내공이 쌓이면 이제 1,500불에 해당하는 이코노미를 끊더라도 그 외에 가서 호텔에서도 무료로 잘 수 있고 한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네. 이거는 그럼 비즈니스 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인. 예, 지금 개인 카드만 말씀드리고요. 비즈니스 카드로 하면은 사실 더 혜택이 많아요. 더 세져요. 예, 비즈니스는 왜냐하면 스펜딩이 세거든요. 네. 왜냐면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좀 더 돈을 많이 쓰게 웰컴 네. 보너스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1번은 지금 항공권을 끊었어요. 그러면 호텔도 가나요? 오늘 지금? 아, 내용이? 이번에 그냥 이코노미 비행기표만 오늘은요? 예. 네, 네. 그 급하게 가실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갑자기 동생이 결혼식을 잡았는데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로 마일을 빨리 지금이라도 모아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겠네요. 아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예, 예. 요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가 있었어요?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방법은요? 예. 아비앙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아비앙카? 예. 어디 아비앙카. 항공사예요? 남미에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항공사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라이프 마일이라는 프로그램 씁니다. 네. 네. 프로그램이에요. 뭐.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라이프 마일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7만에서 8만 사이면은 아시아나를 탈 수 있습니다. 요것도 스타일라인스라서 네. 아시아나랑 연결돼 있어요. 아. 그럼 7만에서 7만 5천 네. 8만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네. 되게 낮잖아요, 포인트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낮네요. 네, 되게 낮죠.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모으기가 쉬워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멕스에서도 넘어가고요. 네. 시티에서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캐피탈 원에서도 넘어가요. 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3, 4에서 포인트를 라이프 마일로 옮겨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7만에서 8만 정도만 모을 수 있으면 네. 공짜표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캐피탈 원 벤처 X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요 같은 연회비가 좀 비싸요. 395불. 많이 비싼데요. 395불이면은 꽤 센 거 아니에요, 연회비가? 그렇죠. 이제 보통 이렇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예. 네. 395불에 마이너스 300불. 그러니까 300불에 대한 그 트래블 크레딧을 주고. 크레딧을 주고. 아, 그러면 예. 이제 95불이네요. 네, 실질적인 예. 연회비는 이제 95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9만을 줘요. 웰컴 보너스로. 와. 오, 많이 주네요. 네. 9만이니까 그거는 이제 쓰고도 남는 그러네요. 근데 이 포인트가 남아요. 7만 8만이라는 포인트가 왕복인 거죠. 그렇죠. 왕복. 그러면 바로 웰컴 포인트 웰컴 보너스를 받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또 표가 많아요. 아. 요 항공사에서 보이는 아시아나 표가 많아 가지고 내년에 가시기에는 요 마일리지가 가장
이용하기 쉽습니다. 이거 너무 두 번째가 더 와닿네요. 빨리 갈 수 있어서. 근데 네. 또 이게 근데. 모든 게 항상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잖아요. 네. 요거의 단점은 네. 날짜 변경이 좀 어려워요. 아, 첫 번째 거는 날짜 변경이 가능했었어요. 그쵸? 내가 이제 1년 뒤에 경우는... 예약을 했어. 근데 혹시 그날 날짜를 못 갈 것 같아서 변경이 가능한 공짜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나이티드는 네. 좀 변경하기 쉽습니다. 네. 네.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취소하기도 쉽고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 잘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라이프마이 같은 경우는 우선 전화를 하려면 콜롬비아에 전화를 해야 돼요. 아.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취소하기도 또 힘들어요. 아. 약간 신중해야 돼요. 날짜를 정할 때. 그렇죠. 신중하셔야 되고 계획이 딱 확정이 돼야 되고. 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 아비앙카라는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데 좋은데 네. 만약에 1년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나이티드를 네. 통해서 아시아나를 구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죠. 네. 그래도 3만이라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네. 3만. 그리고 이런 웰컴 보너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카드만 만들면 그냥 주는 포인트예요? 아니면은 써야죠. 써야. 3개월에 뭐 얼마 써야지 이런 그렇죠. 웰컴 포인트를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웰컴 보너스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따른 스펜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스펜딩을 보통 이제 뭐 세 달에 5,000불, 네. 세 달에 4,000불 이렇게 각 그 카드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 웰컴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앤디님 그런 웰컴 보너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안 써도 되는 자리에서 그 카드로 계산을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다 같이 먹을 땐 네. 제가 내고 뱃모로 받으면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아 포인트 올려주는구나.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급하게 채워야 될 사람은 먼저 이제 양보를 해주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건 컨트롤 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빚이 늘어나게 되고 네. 과소비가 되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딱 이제 써야 될 때만 써서 3,000불을 써야 된다. 그럼 3,000불 딱 그때만 쓸 수 있게 필수적인 것만 공과금 네네. 같은 거 꼭 내야 예. 되는 매달 내야 되는 그렇죠. 페이먼트 그런 거 위주로만 하시고 절대 네. 과소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서 카메라 샀어요. 카드 만들고 원래 카메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원래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시기를 맞춘 거예요. 네. 아, 카메라가 또 고가니까 포인트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거의 한 번에 딱 채워요. 와. 와. 근데 어차피 이렇게 구입하실 거라면은 네. 이익이죠. 네. 그런데 정말 카메라 하나 필요 없는데 더 그냥 예쁘게 네. 생겼다고 하나 더 사서 아 포인트 올렸다 이러면은 네. 손해라는 거죠. 오늘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시아나 항공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지 포인트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독님 뭐 특별히 간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그 오늘 저녁 7시 에나우스 TV에서 하는 라이브 혹시 네. 썸네일 보셨나요? 네. 그 보면 약간 좀 뭔가 사이비 교주 느낌이 나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한 건데. 네. 사실 왕좌의 게임에 나온 네. 그런 의자에서 딱 앉아서 멋있게 딱 보는 그런 느낌을 연출해 달라고 했는데 네. 약간 사이비 교주처럼 바뀌더라고요. 근데 교주처럼 따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이 오랜 세월 몇 년이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사이비였구나 이걸 깨달아도 못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자기가 실수했던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앤디님을 뵙고서는 이런 크레딧 카드를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네. 이제 사기 같다. 너네는 그냥 부모님 돈으로 가는 거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네네.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그동안 네. 저는 구글에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되게 현명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돈을 썼는데 거의 1%를 캐시백을 해준데 얼마나 좋냐. 나 이렇게 현명한 소비자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제일 멍청한 진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인정이 싫었던 거죠. 아.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알고 나서도 제가 거의 한 2년간 정보는 있었지만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마침 이번에 정말 좋은 게 있다. 이건 꼭 하셔야 된다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네. 딱 해서 했는데 정말로 포인트가 10만이 들어온 거예요.
휴식 간에. 네. 네. 카메라도 사면서. 네, 카메라도 사면서. 네. 원래는 카메라 이제 내년에 살려고 했다가 네. 샀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또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점점점 쉽게 올라갔는데 제가 하면서도 포인트가 쌓이면서도 이렇게 현실감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아마존에서 그 카드로 샤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포인트면 천 얼마를 쓸 수 있는데 이걸로 쓰겠냐 했을 때 솔직히 흔들렸어요, 저도. 네. 네. 그런데 앤디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 이제 저한테 처음 물어봤죠. 대한항공을 타냐 아니면 아시아나를 타냐. 저희 부모님은 대한항공을 선호하신다 그랬더니 그럼 버진 아틀란틱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네. 마침 버진 아틀란틱으로 가니까 그 체이스에서 모은 포인트를 130%로 얘네가 뻥튀기를 해줘요. 보너스를 또 줘요. 그건 항상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프로모션 기간에만. 네. 아, 그 기간. 네.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 다음에요. 10만 포인트를 버진 아틀란틱으로 옮기니까 이게 13만 포인트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버진 아틀란틱에서 대한항공을 가는데 편도가 3만 1천 들거든요. 그냥 벌써 이제 왕복이면 6만 2천이면 네. 되는 거예요? 그냥 벌써 네. 왕복 두 번이 된 거예요. 와. 그 이거를 모으는 게 제가 두 달밖에 안 걸렸고 다만 이제 물론 티켓팅을 하는 건 어려웠는데 네. 이제 이것도 앤디님이 이제 알려주신 팁이 네. 무조건 돌아오는 걸 먼저 찾아라. 네. 인천에서 LAX 오는 걸 먼저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네. LAX에서 인천 가는 건 정말 많아요. 쉬워요, 찾기가. 네. 네. 그 찾아봤는데 처음에 없어서 아, 역시 당했나. 역시 사기였나. 역시 사입이었다. 그냥 이거 캐시백 쓸 거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 10월 내년 10월 달에 풀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찾아보니까 6월부터 쫙 풀려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자주 들어가 봐야 되는군요. 네. 날짜를 검색해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체이스가 아니라 버진 아틀랜 항공사 네네.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6월부터 많아가지고서는 제가 떳떳하게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를 한국에 세 번 왕복 이제 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린 거죠. 와. 이쯤에서 박수가 나와야 되네요. 그 지금 뭐 니콜라 감독님 눈에서 막 믿습니다 나오고 지금 막 꿀 떨어지고 난리 네. 났어요. 네. 만약 이거를 제가 그냥 캐시백을 했으면은 1000불, 1100불 이거밖에 안 되는. 와. 근데 이제 항공권 세 개가 나오는. 네. 물론 이제 더 쌓였죠. 그 다음에는 그렇죠. 와. 야 이거는 듣기만 해도 태식 씨 갑자기 믿습니다 얼굴 네. 됐어요. 믿습니다 얼굴. 그 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냐. 네. 저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 아 오늘 라이브 방송 7시에 엔하우스 네. TV에서 크레딧 카드에 관련된 마일 네. 포인트에 관련된 뭐라고 할까 약간 강좌라고 할까요? 질문도 네. 받으시죠? 네. 네네. 아주 기초 단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그거부터 좀 보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질문 너무 많아서. 오늘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너무 이제 렉처나 강의식으로 가면 네. 지루해 하실까 봐 최대한 좀 웃으면서 잡담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방송할 예정이니까 네.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피와 살이 되는 내용들은요. 네. 딱딱해도 돼요. 다 받아 적습니다. 네. 무섭게 하셔도 다 받아 적으니까 편하게 그냥 길게만 해주세요. 네. 얼굴 변했어. 태식 씨 얼굴이 갑자기 변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아시아나 항공이었지만 에어프리미아도 요즘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희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에어프리미아가 이제 LA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0불 정도의 이제 값어치를 내야 네. 이제 표가 나오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캐피탈 원 벤처 X 카드입니다. 캐피탈 원 벤처 X 카드. 네. 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95불 네. 연회비죠. 연회비. 네. 그 중에서 좀 세다고. 트래블 크레딧을 300불 주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웰컴 보너스가 원래는 7만 5천이 맥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뭐 프로모션 같은 걸 해서 현재는 9만 주고 있거든요. 현재 9만 줘요? 네. 지금 현재 9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9만이면?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라는 네. 거는 우선 캐피탈 원 벤처를 만드시고 웰컴 보너스를 받잖아요. 네. 9만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300불의 크레딧이 있잖아요. 네. 그럼 캐피탈 원 트래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걔네가 자사가 운영하는. 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에어프리미어를 검색하면은 에어프리미어가 나옵니다. 와, 그 자체 내에서. 그쵸. 근데 아마 그게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트래블 그러니까 자기네 자사고 직접 이제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00불이라고 치면 네. 300불 크레딧 있죠. 네. 자동으로 네. 적용이 됩니다. 바로 깎아주는 거예요. 네, 바로 깎아줘요. 300불. 네. 그러면은 800불 남죠. 네. 근데 이 9만 포인트가
약 한 9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100불이 남아 심지어. 예예. 예. 뭐 예약하기는 쉽나요? 자리나 이런 게 예. 많이 있어요? 자리도 많고요. 네. 이거는 뭐 마일리지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좌석이 많습니다. 아. 어머. 이런 방법이 또 있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쉽네요. 접근하기. 저처럼 정말 초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네요. 그렇죠. 초보자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예. 연회비가 좀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는 게 395불만 내면 1000불짜리 이제 비행기표가 나오는 거죠. 와. 야.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을 두시고 웰컴 보너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생각하시면 요거는 좀 금방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네네. 그 트래블 크레딧 300불은 여행을 가실 때만 300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여행 티켓을 끊을 때? 뭐 비행기도 그렇고 호텔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00불 갖고. 그래서 여행 만약에 내가 비행기표를 샀어요. 네. 그러면은 요 300불 같은 경우는 호텔 예약할 때 요 사이트에서 예약하면은 바로 차감이 됩니다. 그런 그 트래블 크레딧 300불이 저도 보니까 이 LA에서 쓰는 주차비 있잖아요. 네. 파킹 뭐 미터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주차를 권을 그걸로 계산했을 때 그걸로 트래블로 이렇게 딱 깎이더라고요. 파킹비로도. 저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체이스 사파이어 리졸브 같은 경우는 저렇게 깎이는데 네. 요 캐피탈 원은 자사 트래블 앱을 웹에서만 깎여요. 원래는 그냥 해줬었는데 네. 이제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다 쓰고 예예. 또 이제 치트키를 쓰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딱 그 쿠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행 사이트 자기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거기서 딱 깎아줍니다. 그렇군요. 모든 크레딧 카드가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 괜히 제가 또 아는 척했다 선생님한테 또 지적당했네. 아니 이런 질문 좋아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포인트랑 이제 300불 크레딧을 살 때 굳이 에어 프리미어가 아니라 다른 것도 살 수 있지 않나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예, 대한항공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데 그건 네. 1500불이 넘어가니까 조금 더 모아야 네, 되죠. 좀 더 돈을 내야지 이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에어 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대한항공을 만약에 원하시면 조금 네. 더 투자하셔서 대한항공을 네.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카드를 만들면 거의 한 1200불 정도를 이제 대준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만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나 그러면 여행 안 가고 다른 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 캐피탈 원 카드에서 캐시백도 돼요. 900불도 받을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다른 여행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으니까 이 9만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또 좋고 요것도 이제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버진 아틀란틱으로 또 트랜스퍼가 되고. 네. 그렇게 트랜스퍼 하면 포인트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없어도 네. 9만이니까 9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9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진 아틀란틱에서 62,000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대한항공 왕복을 끊을 수 있고요. 네. 모아서 한꺼번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전에 나오셨을 네. 때 크레딧 카드 오랫동안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쌓였던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크레딧 카드를 내가 닫게 되면 그 포인트는 없어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은행이나 캐피탈 원 뭐 체이스에서 만든 포인트들은 없어져요. 닫으면. 예. 그 뭐 예외 기간은 준다는데 없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호텔이나 항공 같은 경우는 직접 은행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각 항공사나 호텔로 꽂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유효 기간이 없다고 보시고 무제한으로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넣어 주는데 그게 이제 안 쓰면은 만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체이스나 아니면은 캐피탈 원 이런 데서 발행하는 카드들은 닫으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옮겨두시거나 미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저는 아직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카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닫으면은 좀 그게 안 닫아본 사람은 좀 불편해요. 괜히 전화하면 거기서 왜 닫으려고 하냐. 그리고 뭔가 제가 사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어때요? 그냥 뭐 쉽게 닫을 수 있어요? 이게 닫는다는 게?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닫으면 되고요. 아멕스 같은 경우는 채팅으로 닫는다고 하면은 닫아주고요. 네. 그다음 체이스 같은 경우는 시큐어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전달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럼 걸로 해서 메시지만 보내면 나 이거 닫을 거야? 그러면 바로 닫아줘요.
오, 그렇다. 네. CT 같은 경우는 전화해야 되고요. 네. 캐피탈몬도 전화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항공회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만료가 안 쓰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래서 체이스에서 이제 버진 아틀란틱으로 포인트를 제가 옮겨서 쓰잖아요. 네. 옮겨놓고 이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버진 아틀란틱은 제가 듣기로는 안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근데 AA 같은 경우는 없어져요. 그 뭐 1년 2년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5년 이상 안 써야지 없어지고. 예, 참고로 대한항공은 10년 안 쓰면 없어집니다. 아, 10년은. 예. 근데 이제 AA는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인트를 2년이니까 카드를 쓰시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네. 그럼 조금 조금씩 쌓이시면은 안 없어져요. 아, 액티비티가 있. 그렇죠. 액티비티가 있으니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없으면은 없어지고. 앤디님은 새로운 카드를 만들 때 그 카드의 어떤 점이 그 고려의 대상이에요? 선택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를 갖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점이 가장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얼마 전에 나온 그 잘 1등석 네. 같은 경우도 네. 그 1등석을 위해서는 AA 8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AA 8만을 갖고선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제일 맥스로 쓸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AA를 만들면 그거 갖고서 어떻게 써야지 딱 봤을 때 8만에 1등석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그걸 지르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가치가 1,500만 원짜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최대 맥스를 쓸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만들어요. 와. 그리고 제가 1년 후에 어떤 여행을 갈 건지를 먼저 정하고 네. 네. 그런 선행학습이 없다면 사실 카드 만듦을 중구난방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놀랍습니다. 이분들 만날 때마다 참 대단하네요. 네, 잘못 썼다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방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오늘 저녁 7시 네. 엔하우스 TV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이고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에서는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고 네. 어떤 장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방송 끝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질문하지 못했던 네. 또는 저희는 기초적인 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리지만은 좀 고급적인 네. 중급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 시간대에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네. 저희가 그때 답변 못 드리면은 이제 다음 라이브 방송 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이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기초가 탄탄해야 그렇죠. 무너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기초를 안 드시고 다음 라이브를 드시면 또 웰컴 보너스가 뭐지? 네. 스펜딩이 뭐지? 이럴 경우가 생기니까 오늘 꼭 오셔야 이제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점. 네. 믿습니다. 오늘 7시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놓치셔도요. 네. 이게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또 올라가니까 엔하우스 네. TV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네. 이게 녹화본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또 보고 네. 공부하실 수 있어요. 네, 열심히 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